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확정되면서 위믹스의 시가총액 3,800억 원가량이 사라졌습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막아달라며 위믹스 측이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 이에 따라 오늘 오후 3시부터 국내 4개 거래소에서는 위믹스의 거래가 중지됩니다. 한때 위믹스의 시가총액이 3조 원을 넘었던 만큼 투자자들의 손해는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.